이미 또 중간에 자꾸 멈칫멈칫하게 서울다이너스티 붙었고요. 자, 이 정도 밀려면 그치. 서울이 로봇 관리를 정말 못하면서 궁극기가 막 실수해야 가능한 건데. 너무 깔끔하게 됐어요. 그러네요. 정확하게 이거는 안 되네요. 예, 쉽지 않습니다. 서울다이너스티가 첫 번째 세트를 잡기 직전 가져오네요. 네. 서울의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가 왜 강한지를 이번에도 보여줍니다. 자, 항저우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밀어내고 싶을 겁니다. 근데 궁이 와요. 일단 굿샷 장치 끊었고 직폭 매트릭스 직폭 매트릭스를 뭔가 그냥 나 존재감 표시를 위한 거 아닐까요? 차이! 오버클럭이고 무리하다 천정! 근데 크리에이티브 터져서 근데 아키텍트 어디 갔죠? 아키텍트! 일단 올렸어요. 초이 약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네. 네, 지금은 그냥 켜가지고 나와도 차이 올 때까지 피가 또 갈렸어요. 진해지길 바래. 잡히면서 진해지길 바래요. 이게 진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최악의 방법을 찾았네요. 그래도 레킹볼 잘 멈추면서 힐러가 없는데 힐러가 둘이 손잡고 친해진다고 갔는데 나머지가 어떻게 버텨요. 트레이서가 계속 지금 화물쪽에서 마크해주고 있고요. 그래도 프로핏의 펄스도 오고 자 스머프도 찹니다. 인고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죠. 중력 붕괴로 재미보는 이번 턴을 좀 누리고 있는데 근데 차이도 오버클럭이 오거든요. 근데 알파이 허무하고 좋아요. 에? 간단해요 지금. 서로 눈치 싸움 장난 아닙니다. 와, 근데 스머프가 너무 잘 올라왔는데요 여기까지. 밀었어. 자 중력 붕괴 올렸고요. 이게 우클릭이 맞아버립니다. 나 지네바 거의 가기 직전에 단발받은 팀이었어요. 그냥 나는 나의 유산을 남기마 하고 던졌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죠. 차이도 잡아서 야금야금 잘 오죠. 직속 코너까지. 야 시간은 다 돼요. 근데 어쨌든 스머프가 궁을 들고 있어서요. 직결도 있어서 예. 억지로 그냥 공간 여기다. 스머프가 먼저 싸움을 열었는데 경청 받고 교환. 근데 아이러니가 잘 잘랐죠? 네. 자 그리고 근데 샤이가 오버클럭 샤이 오버클럭 샤이 자 세터클이 끝났고 서로 오버클럭이 없었어요. 자 스머프 중력 붕괴 깔끔해 좋아. 아이고 카날 데려갑니다. 이게 자, 집중력 집결 오기 전에 홀딩은 되는데 그리고 집결까지 아키텍트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알파이 이렇게죠. 야타 갔어요. 예 자, 핵심을 데려가긴 했습니다. 아키텍트 그런데 결국은 프로핏? 근데 지뢰밭이 있어서 베르나로 홀딩을 와야 돼요. 근데 프로핏의 펄스도 있어요. 프로핏이 남았다면 얘기가 달라요. 근데 지뢰밭이 굉장히 거슬려요. 자, 끌어지고 자, 집결까지 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가 나오는 킬, 퍼킬 나온 적이 굉장히 근데 허블 죽었어요. 역시 힐러까지 너무 좀 강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프로 스토커 잠깐만요. 스토커? 아니요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걸 들어가요? 이걸 들어가요? 서울 강력해요. 진짜 최근에 호랑이 정말 이빨 날카롭네요. 이걸 결국 들어가게 하네요. 약간 원하지 않았던 타이밍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밀쳐졌던가 돌이킬 밀쳐졌던가. 어쨌든 일단 생존용으로 항저우 입장에서는 나노를 뺐기 때문에 자 그것만으로도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야죠. 일단 계속해서 프로필 선수를 먼저 잘 잡고 시작해서 유리한 위치에서 계속해서 좀 흔드는 식으로 싸움이 좀 진행이 됐고 네. 근데 이러면 이제 뭘로 막아요? 지금 서울다이너스 궁 보세요. 직결 빼고 다 있는데 발로 차서 잡으면 인정. 물론 이제 프로핏의 머리를 발로 차서 잡으면 제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기능 그거라도 활용해라. 네. 자, 직결 그냥 치면서 근데 시간 단지 안 싸워주죠. 안 싸워줘. 딱 직결 끝날 때 맞춰서 그렇죠 당연하죠. 나노 용검 가는 거죠. 이 나노 용검을 발로 차서 잡아야 됩니다. 아이러니 근데 지금 처음으로 나노 용검을 맞추는 타이밍이거든요. 서울다이너스 갑니다. 나노 화면 못 해내고 발로 쳐서 맞추면 인정. 아이러니 뭐예요? 이러면 인정이죠. 나는 더 신기한 게 장지수예요. 이걸 자, 예견한다고? 이거 트레이가 밟으면서 어떻게 홀딩하면 초월까지 오면? 아니 이걸 맞힌다고요? 자 그렇죠. 알파이 이렇게 홀딩해 주면서 하지만 스토커가 자 초월까지 안 오겠는데요. 그러게요. 또 딜라인이 또 귀신같이 갈렸어요. 야 절대 가치를 못 있어요. 아이러니가 결국 발로 한번 차봤습니다만 네, 거기에서 끝이 없네요.
서울 다이너스티가 두 번째 세트를 잡습니다. 제가 23년 중계 경력인데요. 게다가 오버워치를 지금 아시잖아요. 저 꽤 오래 중계한 거. 그 모든 경기를 다 합쳐서 지금이 제일 놀라워. 야 장지수 와 이걸 맞췄어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한타를 해보지 못했어요. 없었어요. 네, 계속 지금 한 명 잘리고 한 명 잘리고 한 명 잘리고 거든요. 근데 그게 다 시간이거든요. 자다 불러서 서울이 노력 와도 한 명. 와 이러면 힘이 계속 빠지는데요. 프로필 엑소 나왔어. 이거 한번 60대 맞아. 60대 맞아. 가자. 근데 받아칠 수 있는 군도 많이 있기는 한건 힘이야. 내려가는 내려갑니다. 네. 에코를 잡은 그 순간이 사실 기회의 순간이라서 바로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스마프와 크리에이터 그냥 밀고 나가서 정리를 해버렸고 힐벤도 너무 잘 들어왔어요. 예. 양쪽 모두 다 궁들을 꽤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한타 처음이었는데 자 서울 다이너스티가 결국 이걸 잡아내고 거점 가져갑니다. 다들 60대요. 베르나르 2피까지 들어가면서 아직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근데 알파이가 저 이거 궁극이 전에 초속적 케어를 못 받는 위치라서 아 위치 너무 좋은데요 위치. 야 오버클럭의 반. 미련이 좀 가득했어요 함저우. 네. 서로 눈치 보기. 달 한번 뻗어 보죠. 아 비츠 아프게 들어가네요. 오 빛나이. 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계속 상황이 절묘하게 이게 살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하필 또 터지고 나서 또 번쩍거리는 옴닉이 또 뒤통수 위에 나타나서 근데 점수를 줬다는 거 벌써 이 3구간까지 진입이 됐다는 게 뼈아프죠. 보이는 자리와 위치가 너무 좋아서 예. 코너까지 그냥 줘야 되고 에코도 지금 힘들어요. 아파요. 네. 그냥 스치면 갑니다. 나노 스머프에게 우와. 그래도 조금만 닉센 일단 불상 끝났고 자 근데 초록까지 투자하면서 이번에 미세각이에요 서울. 네 베르나르 찍어 누르고 아이를 돌아서 변수 노려보는데 안 잡는 거에 만족해야 되고요. 근데 중간중간 크리에이티브가 던져주는 힐벤 이런 것들도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알파이 목적의 시간 다 바로 썼어요. 예. 홀딩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 홀딩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여 아이어 볼까요 여기.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겠는데요. 오버클럭만 키고 이런 슛을 안 하도 아끼 때문에 베르나르가 오자마자 터졌고요. 기다렸네요. 자 크리에이티브 도착을 했고요. 네. 오버클럭까지 세레머니로 피치가 긁어주면서 3점 서울 다이너스티 어렵지 않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 이 집결이 그나마 희망이거든요. 상대 조합도 좀 난전 조합이라서 시간 다 됐어요. 집결 아예 올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죠. 밟을 때 변수 안 나게 하려고 지금 올리고 아예 그냥 들어가서 거점을 밟으면서 하겠다. 네. 그런데 굳이 슬슬 예. 옆에 두피스트가 자 바람만 보고 있다가 서울 다이너스티 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파이가 뭔가 변수 그 점에 나왔는데 그래도 붙여 알파이. 네. 자 볼트리 포커시 근데 돌이 갑니다. 아 근데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프로필 내려갔고요. 초월 아이러니밖에 5초 났어요. 아이러니 초월로 근데 이거 끝나면 어떡하죠? 지뢰바사이 숨어야죠. 지뢰바사이 숨어야 돼요. 지뢰바사이 신밖에 못 밟았어요. 아니 진짜 명장면이네요. 와 언제 경기가 이렇게 끝나죠? 초월을 쓰고 그 밖으로 지뢰밭 뒤로 숨다가 너무 뒤로 갔어요. 예. 이게 볼트를 때리면서 진행하기에는 페이소스의 딥스가 너무 빨라서 마블도! 네, 루비 시작됐습니다. 밥도 시작했어요. 지금 너무 안 좋은 곳에서 지금 걸렸거든요. 네, 밥 쉬었죠, 이러면. 네, 페이소스랑 부딪힌 것 같은데. 자, 이러면 이를 밀면서 이지안도 초월, 초월 자, 파이스가! 내가 던진 건 꼭 이러더라. 네, 안 들어왔어요. 네. 볼 타이밍도 너무 좋고 쭉쭉 갑니다. 지금 이거 들어가겠는데요? 빨리 와야 되겠는데요? 자 마그로 터치 하나 터질 것 같은데요. 제2타 트레이서라서 이거 두피가 버티기에도 한계가 있죠. 파워블록 빠지면 와 오긴 왔어요. 네. 그래도 마블 지뢰바 바로 터졌어요. 들어갑니다. 이거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미터 디아 미도 뭐예요? 정리용으로 어쨌든 급한 불을 끄자 했는데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지금 위도우 케어가 잘 돼서
발리언트 쪽 앞라인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블 올렸어야 될 터네. 마블이 잡으러 갔는데 립이 용케 빠져 나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전장을 상하이 드래곤즈가 유리하게 만들어내요. 자, 이노베이션이 펄스를 붙인다 모를까 많이 힘들죠. 아예 못 붙이게 제거해 버리네요. 네. 자, 빠르기 빠르기 갑니다 화물. 예. 자, 딜각이 안 나오죠. 그럼 반대편 2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오른쪽 아래로 기어? 거기 사지였어요. 상하이 땅이라니까요. 네. 네. 허락이 안 떨어졌죠. 힐러들이 너무 갇혔는데 이러면은 양쪽에서 같이 다 같이 그 좁은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앞쪽 케어가 안 돼서 네. 저 앞쪽 케어가 안 되죠. 와, 공간 싸움에서 자 너무 허무하게 좌측 2층 우측 2층을 다 뺏기는 바람에 자, 들어갑니다. 상하이가 이래서 강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아가 계속해서 변수를 만들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하나씩 끊겨버리면 다 먹습니다. 서로 적에서 켰고요. 위치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 나눠받고 페인트 자 2층에 다 있어요. 유도 우리 향해 자 도망가야죠. 자, 이런 유도 한동안 또 팀 못하고 트렌드 잡혔고 좋은 구간을 상황을 쫓아오죠. 어우 살아나세요. 그래도 잘 살아가죠 레이커. 마블 이러면 좀 막을 수 있죠. 네. 페이 선수가 원시 문화 있어도 이거는 충분히 재울 수도 있고 안 들어갔어요 지금. 자 딜라인 지금 또 스트라이크가 작동을 안 합니다. 와 귀신같이 무네요. 선 넘었어 이러면서 지금 상하이가 바로 응수를 하는데요. 페이 선수 안정감 있는 민스터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집변 올렸고요. 이거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리베 한 방까지 이거 나올 때 한 번 붙으면 이게 진짜 붙으면 근데 마무리네 못 살죠. 부착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상하이의 모든 선수가 너무 잘해요 진짜. 와 디아가 지금 뒤에 묶였어요. 네. 자 둘 다 펄스 변수 있어요. 근데 잘 터트렸죠. 이거 커요. 이거 커요. 나 집결까지 올린 상태에 나서 상하이입니다. 굳이 욕심 안 내네요. 네. 자 디아는 불려요. 고통뿐. 게다가 트랙까지 같이 불어요 지금. 공상황도 상하이가 좋을까. 진짜 여기까지 이러면 기아의 희망도 사라지고 마무리도 같이 퇴근. 서울로 그냥 정리하자는 판단. 이런 건 이런 건 좋죠. 그냥 싹 다 지금 부착까지 슬랙타 지금 이번 펄스방 4킬 했네. 이거 약간 POTM의 향기가 좀 나요. 네. 이 정도면 제가 봐서 옥저버도 충분히 욕심을 낼 만한 부착 확률입니다. 왜냐면 임팩트 있는 걸 옥저버가 좋아하거든요. 지금 거의 100% 아닌가요? 네. 페이티에게 몰리야 들그러는 거예요. 몰리 몰렸죠. 자 이러면 페이티가 쫓아갑니다. 몰리랑 앵설 지금 완전히 찢어졌거든요. 네. 지금은 같이 할 수 없어요. 자 몰리가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빅토리. 화물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었다. 자 템포 그리고 이미 어제도 보여줬어요. 어제도 보여줬어요. 암살이 아니에요 이제. 그냥 대놓고 좋은 구간 그냥 터져요. 막 터져요. 베키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교환을 해주고 있는데 트랜서가 살아있기 때문에 적진으로 지금 도망갔거든요. 도망가도 그래서 트랜서가 계속 쫓아다니죠. 쏟아는 갑니다. 지금 파워슬라이드가 아직 풀이기 때문에 주방 끝나자마자 이제 안 갔고요. 이 레킹볼 젠보는 본인들이 약간 상상한들이 레킹가 돌아가는 걸 젠보 암살하고 이런 게 되는데 상하이는 지금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어요. 페이트를 잠시 재우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나머지가 쌩쌩하게 자다 일어났고 에코를 노려봤는데 근데 문제는 허블이 홀딩이 안 돼요. 그럼 계속 가고 있어요. 허블 홀딩에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연약해요. 복잡 보이는데. 이거는 빠진 거죠. 급해서 썼습니다. 체력이 체력이 없어서 방부세동이 써버려서 저렇게 뛰면 진짜 페이트 차요 여기서. 근데 케어 주방 와 이것이 바로 윈자. 와 분명히 민수이 터지는 거였는데 주방 먹고 살았죠. 사신이 엄청난 케어를. 근데 화물 로봇이 아니죠 화물. 그거나 약간 민수이 계속 하고 있어요. 굴러가는 건 똑같아요. 돌아오는 거 같은데요. 이제 알아. 근데 너무 걸렸어요. 이거는 지금 거리가 얼만데요? 일단 비트까지 쓰고 그러니까 재우고 급하게 화물로 굽다가 지금 진영이 좀 많이 망가져서 근데 나도 진영이 너무 망가졌어요. 그녀의 이상형
아 이게 문제랄까요? 이 후에 트랙터를 괜히 여기서 다들 넣는 게 아니에요. 화물 관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저기 하이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하이패스 끊고 그냥 가는데요? 아 백희 다시 에코에 대한 그 미련 놓지 않았어요. 네. 아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갖고 있는 궁들이 좀 있으니까 네. 자 자탄도 있어요 사실. 아 근데 이거 약간 서울광주 다시 본 듯한 느낌이. 아, 아 이게 화물이 안 되고 여기서 궁극기 실패하면 난리 나거든요. 이게 자탄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터지기가 좀 조금 지금. 게다가 심지어 플라타가 펄스가 있어서요. 나 보드 신경쓰게 자탄! 아 그래도 안 갔어요. 갔어요. 네, 네. 네. 자탄 오버클럭 한 번은 막았는데 아 뒤에 트레이닝 거 알죠? 아이고 뭘? 이런 내구요. 어! 잡으러 갔다가 아 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빨려 들어왔어요, 지금? 저는 나도 지금 렉사 주고 버티려고 하는데 진영 무너지고 저 뒷라인 누가 살리나요? 40도 체력이 없어요. 40. 우리 이태도 나도 받았다 보니 좋아할 때가 아닌 게 뒷라인 지금 터져요. 나도 받자마자 갔어요. 아, 이게, 아, 이지안이 그래도 루시오는 잡았는데, 아, 오. 근데 뭐, 루시오 하나 잡았다고 좋아하기에는 화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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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요. 정말. 아 상하이 달라졌어요. 네. 아, 정말 그 앞에 둠피스트와 시그마를 쓸 때 그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템포도 빠르고요. 아 이지안! 야 이게 많은 선수들이 미도로 한 번쯤 시도해본 이유죠. 다들 시도하잖아요. 이 한 방을 위해. 사실 이게 그냥 그래도 자요? 어? 어? 그때 정리가! 어? 어? 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시작은 이지안 선수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자 백희? 약간 김새입니다. 자 페인트까지 잡으면 아 자 구급샷 한 번으로 축적합니다. 네, 네 연결이 됐습니다. 자, 자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사격? 자 에너지를 좀 파밍하고 갈 생각이죠. 네 중력도착까지 볼 생각이에요. 근데 페인트의 원시 분노가 와요.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왔어요. 아, 아 이제 이지안이 났어요. 이걸 이렇게 또! 아, 이재곤이 다 정리해요. 사신도 가겠네요. 사신도 가죠. 자방 있으나. 자, 이러면 끝났고. 그냥 나머지 다 리그룹하고 트레가 이제 숨어서 홀딩을 해야 되는데. 문제 나머지 인원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막혀있는 상황인데다가. 아, 여기까지네요. 네. 정사, 아이고.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어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겨내지 못하면서 자 오늘 게임 스코어 세트 스코어 3-0 상하이 드래곤즈가 1승을 더 챙겨갑니다.